이제 영철이 하차 약속을 했으니까 나가라 나가라 할 때 나가라 나가라 희철이가 영철 형이 있어야 하수구처럼 다 쏟아낼 수 있는 하수구요. 나한테? 그래? 제가 나가게 되면 그 역할을 누가 할 것 같습니까? 제가 하겠습니다. 이거 뭐야? 이게 무슨 기자회견이 이래? 뉴스? 아 역시 야망이 있어. 나 개인적인 코드 나 장성규 팬이야. 저. 아 야망이 있어. 나 정말 나 장성규 씨가 여기 들어왔으면 좋겠어. 영철이가 거봐 이런 하수구 역할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. 말이 끝나자마자 제가 하겠습니다. 이렇게 들어갔는데 방금처럼 얘기했어.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타이밍 좋은데 이렇게 하더니 빵 터진 거야. 처음으로 웃어줬어. 처음으로 나를 완전 반겨줬어 이때 딱. 항상 등지고 있다가. 그렇지. 얼굴 처음 본 거지. 그랬었어. 그건 그럴 수 있는. 왜냐면 나는 성규를 아침 뉴스를 꽤 많이 봤어. 그렇지. 제가 항상 일어났거든. 앵커였거든. 근데 막 아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나는. 그 순간이 너무 감동이어서 생각지 못해서. 아 진짜로? 형이 나보고 웃을 때 내가 뒷걸음질 쳤어 살짝. 어머. 그리고 그것도... 몇 번을 돌려봤어 그 장면. 너무 좋아서. 되게 감동을 받았던 순간이지. 아, 근데... 내가 뭐라고 내가 뭐 나의 그 행동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두는지 몰랐어.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제 말을 가로챘어 막. 나 가로챘는지 몰랐겠지. 네가 이 사람이야. 뭐라고. 근데 호동이 입장에서 하는 말들이 나한테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크게 오니까. 오지 오지. 이런 경우가 있었어. 우주소녀 녹화할 때. 우리가 이 게임을 했어. 체육복 입고. 맞아. 근데 내가 교실에도 잠깐 들어왔었거든. 게임을 하나 정도 진행을 하고 나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내 엉덩이를 누가 탁 쳤어. 근데 봤더니 호동이 형이야. 그러더니 아까 잘했어. 오. 처음으로. 자기가 뭔데? 자기가 뭔데? 이거 보통 감독들이 하는 일인데 감독들이. 영역 국장인 톤 아니야? 그러니까 우리한테 못하는 걸 다 성준이 형이 하셨어. 왜 우리한테는 못 안 받아주거든. 이건 잘했어 너 칭찬해. 아주 잘했어. 근데 내가 그 얘기 듣고 전 며칠 동안 내 지인들 만날 때마다 자랑했어. 야 강호동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. 그래서 나는 어쨌든 성규를 진짜 선생님으로 추천했던 그게 내가 제일 보람돼. 너가 추천했어? 와 이거 나도 몰랐던 사람. 지금 제작진들도 다들 놀래가지고. 뉴스 보고? 성규야. 담배치 우리한테 뭐 서운한 거 없지? 담배치? 스타킹 때 안 나갔었어? 강심장이나? 우리는 아니 우리 소문이 자자해. 너무 그래가지고 안 진짜 스타킹만 아니면 다 한다 그랬어. 그것만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. 와 제일 큰 비전이네. 그 어떤 싸움하다가 너무 소리 많이 들어. 진짜 스타킹만 아니면 다 하겠다고. 그러면 민경이나 말하는 게 뭔가 같은데 네 말하는 게 진짜 같아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. 너는 뭔가 막 진심성에서 보이니까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도록 하라.